예, 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무선 정보 기사 접수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접수 기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접수를 하시고 그 무선 기사나 뭐 방송통신 문자 요청한 사람들은 카페에 등업을 하세요. 그럼 카페에서 받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스타디 A죠. A죠? B죠. C죠. D죠. D죠. 맞어. F죠. G죠. 자, 그래서 그 스터디 과제를 좀 돌라는 스터디가 좀 많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줘야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드렸고, 거기에 10개를 내가 드렸죠. 예, 10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OPMF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전공한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스터디하고 예,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봐. 제출하면은 내가 그 결과 보고 수요일날 요거를 일부는 풀어줄 테니까. 예, 그래서 뭐 1번, 3번, 5번, 뭐 8번, 9번 다섯 개는 좀 필수로 해봐. 응? 1, 3, 5, 8, 9 이렇게 다섯 개는 필수로 해보시고. 여기 안 받아간 스타들이 앞에다 놓을 테니까,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겨울 특강이 종강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조금 진도가 많이 좀, 처졌어. 그래서, 오늘 지금 그 프린트 나간 거 있죠? 그 오늘 오전하고 2시 타임에서 그걸 다 마무리 해줄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끝나는 통신 무선공학은 다 끝내면 될 것 같고, 그걸 해주는 거는 이제 무선기사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응? 그 친구들 안테나는 뭐 이것만 보면 아마 한 18개 이상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뭐 공채나 공무원도 뭐 요 정도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9시 30분하고 2시는 무선 마무리해서 종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9시 반은 전자를 좀 나갈 거야. 전자가 좀 진도가 좀 많이 좀 느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전자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루,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루하고 요날 다음 주 보강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 번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기학은 보니까 요번 주가 자기학 마지막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자기학은, 만약에 5시에 안 끝나면은 연강을 해서 마무리할 거야, 응? 그래서 3월 1일 날은 수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좀 하려고 그래. 그때는 또 하루 정도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월은, 3월 시간표는 아마 요번 주 정도 나올 건데, 그 학교에 뭐 학점 신청하는 친구들 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일단 뭐 오전으로 강의가 나갈 거예요. 저녁이나 이쪽은 뭐 좀 동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한번 좀 봅시다. 전자파 이론부터 한번 쭉. 자, 1번. 다음 중 전파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전자파, 전파죠. 전파는 행파예요, 행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행파다. 1번 맞네. 2번. 균일한 매질 중에 전파는 직진한다. 맞죠? 맞죠? 매질이 바뀌면 굴절합니다. 굴절하죠? 3번. 반사와 굴절 작용이 있다. 빛이 갖는 성질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4번.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절 작용이 심하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절성이 강하다. 이래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전파가 뭐예요? 전자파의 준말이고, 3000기가 이하의 주파수를 전파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3000기가 넘어가면은 광파가 되는 거야. 전파가 아니고. 2번. 다음 중 전자파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파는 행파이다. 2번 전자파는 편파성이 없다. 편파성이 있지.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무슨 편파가 나가? 수직 편파가 나가는 거고요. 안테나가 뭐 이런 식의 이거면은 이거는 수평 편파가 나가는 거죠. 응?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무슨 편파 있어? 위성 통신에 사용하는 원편파. 원편파도 뭐가 있지? 자선해가 있고 우선해가 있고. 원편파가 찌그러지면 무슨 편파가 돼? 타원편파가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전계나 자계의 진동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이다. 맞죠? 여기가 이제 직각이죠. 직각이고, 직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전계, 하나는 자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자파. 4번. 전계와 자계가 서로 얽혀 도와가며 고리 모양으로 진행하는 파다. 이걸 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자계 회전이라 그랬죠. 자계 회전. 퀄, 로테이션. 자, 이거는 앙페리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죠. 자유공간에서는 라운드 T. 그래서 얘는 라운드 T에 라운드 E. 그래서 전계의 시간적 변동이 자계 회전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얘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자계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계 회전을 만들어요. 예, 이거는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죠? 3번. 다음 중 전자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계와 자계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으로 진행하는 파다. 수직 맞죠? 위성통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 이렇게 감아주면은 얘가 2,
얘가 H. 그러면은 요 진행 방향이 법선 벡터 방향이지. 그래서 자, 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포인팅. 요거는 뭐죠? 요거에다가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크기. 이거는 방향이죠. 이 방향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돌리면 뭐죠? 오른 나사의 법칙 방향이고, 요거는 크기가 뭐야? 요거의 면적이 크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포인팅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맞았어요. 2번. 진동 방향의 평행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아니죠. 진동 방향의 무슨 뭐죠? 직각이지, 직각? 진동 방향의 이게 진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다. 맞아요. 예, 자. 3번은 전개와 재개가 서로 얽혀 도와가며 고리 모양. 4번은 TE, TM, TM. 예, 이거 합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E는 H파라고도 얘기하고 TM은 2파. 진행 방향에 전개가 있다. 진행 방향에 자개가 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전개 자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TM이지. 전자파가 바로 TM파라 그랬다. 4번. 다음 중 전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진행 방향에는 전개와 자개가 없고 직각인 방향에만 전개와 자개 성분이 있는 경우를 구면파라 그러나 평면파라 그러나 평면파라 그렇지. 1번은 틀렸다. 2번은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속도는 광속과 같다. 아닙니다. 속도는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요식은 다시 한번 쓰면은 요거 이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 그래서 얘는 빛의 속도니까 c. 여기는 요렇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매질의 관계가 있지. 정답은 2번도 틀렸네. 3번 전파는 종파인가? 전자파는 행파다. 틀렸고 4번 군속도와 위상속도를 합하면 광속이다. 이건 맞는다. 군속은 실제 에너지가 전파되는 속도고 위상속도는 전자기 패턴이 진행하는 속도야. 얘는 광속의 제곱이다. 이건 맞다. 정답은 4번이다. 5번 쉬우니까 좀 빨리 해도 되겠지. 다음 중 전자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은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자, 틀린 걸 찾으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자파의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이렇게 이 거리를 시간으로 자 전자파 속도 그래서 얘는 F란더라고도 쓸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잖아. 그러면은 유전율 요거는 유전율로 얘기하면은 이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유전율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야지. 1번은 틀렸죠. 정답 1번이네.
2번 전개 벡터가 X축과 Y축으로 구성되어 크기가 같은 경우는 원편파. 그렇지? 원편파는 동그랗잖아. 어디나 똑같아. 응? 이게 원편파다. 응? 3번 복사 전개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복사 전개는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 응? K, 루트 P 이런 식 있나?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고 전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맞죠? 6번 평면파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공중선으로부터 방사된 전파는 공중선 부근에서는 구형파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는 평면파로 된다. 맞죠? 처음에는 구형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평면파 된다. 맞고 전파의 속도는 맞죠?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3번도 맞다.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하고 뭐의 비죠? 이거하고 이거의 비죠? 아, 우리가 이 저항이 R분의 V인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거하고 요거의 비가 된다. 그런데 자유공간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되겠지. 맞아요. 자, 요거 얼마예요? 예, 48 곱하기 15만화 7승이고 요거 8.854 곱하기 15만화 12승 이거 다 알죠? 하니까 얼마? 120파이 맞았어. 4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개와 자개가 서로 180도를 이루나? 아니지. 몇 도? 90도를 이루는 거지. 90도? 응? 아까 얘기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90도를 이루는 거야. 90도. 이런 식에 하면은 뭐 이런 식에 이게 뭐야? 90도. 이게 진행 방향이 이건데 얘는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지? 응? 그지?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진행 방향이 90이잖아. 응? 이렇게. 아, 답은 4번이 틀렸다. 7번. 다음 중 전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신 측에서 수직 다이폴을 사용하면 수신 측에서도 수직 편파 안테나를 사용해야 된다. 편파성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았어. 2번. 스넬의 법칙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해절 현상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아니지. 뭐죠?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굴절 현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 이렇게 되면은 스넬의 법칙은 이게 스넬의 법칙이었었지? 굴절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니까 틀렸어. 답은 2번이다. 해절현상은 뭐다? 호이겐스의 원리죠. 호이겐스의 원리다. 해절은 어떤 거야? 해절은 이렇게 전자파가 오면은 이렇게 가는 건 정상이지만 이렇게 가는 전자파도 있다. 그래서 요 세타는 이런 관계가 있어.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절 현상이 심하다. 여기서 호이겐스 원리가 일어나는 거야. 응? 3번 도체 전파가 진입할 때 감쇄 정도는 표피 작용의 깊이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 강하고 낮을수록 해절이 잘 된다. 맞죠? 전자파의 기본 성질은 알으란 얘기죠. 8번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주파수는 어느 거냐? 그래서 제일 긴 거. 미디엄, 하이, 베리 하이, 울트라 하이. 이렇게 올라가나? 요거는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자, 정답은 요거네요. 4번이다. 9번. 극주 단파의 주파수 범위 맞는 것은 자, 단파는 3에서 30메가인가? 얘는 3에서 30메가. 요거를 기억하면은 얘는 300메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씩만 더 올라가면 좋아. 300메가에서 3기가. 이 극주 단파가 울트라잖아. 울트라. 그렇지? 이거는 그냥 뭐라고? 초단파. 이건 뭐야? 베리, 하이, 울트라, 하이, 초단파, 단파, 극초단파. 응? 이건 뭐야? 극극초단파. 아, 그런데 이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보통 얘기하지? 정답은 2번이다. 10번. 밀리미터 파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뭡니까? 밀리미터 파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하는 게요. 보통 마이크로웨이브는 3에서 30기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응? 여기 위에가 3에서 30기가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위에 전파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밀리미터 파다 이렇게 요거를 마이크로웨이브 파라고 얘기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다. 11번 다음 중 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TEM 이런 게 아까 TEM인가요? 자 여기 X 잡고 Y 잡고 위성 여기 잡으면은 여기 E 잡고 H 잡고 응?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보선 벡터 방향 만들어지는 거. 이게 TEM파야. 그러니까 진동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 방향의 수직으로, 응? 진동 방향의 수직으로, 응? 그게 TEM파라 그러는 거야. 자, 정답은 3번이죠. 전파 진행 방향의 전개 자개 성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진행 방향에는 이게 있어 없어? 없지. 진행 방향에는 이게 없지. 진행 방향에는 이게 없죠. 이게 TEM파라 그러는 거야. TEM파. 이 문제 잘 틀리지? 정답은 3번. 자, 12번. 자유 공간에 파동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틀린 것은 자유 공간의 파동 임피던스는 전개, 자개, 얘는 이건데 자유공간이니까 이거고 얘는 128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 13번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하면은 377Ω. 정답은 3번. 14번. 전파의 속도는 매질의 어떤 양에 따라 달라집니까? 전파의 속도는, 자, 어떻게 되나? 이거죠? 자,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의 관계. 정답은 4번. 15번. 비유전율이 1이고 비투자율이 9인 매질레를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을 전파할 때와 비교해서 몇 배 속도가 되냐? 자, 얘는, 자. 요점, 그러면은, 이거죠? 그러면 얘는 빛의 속도, 얘는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전율이 2이고 얘가 9다.
그러면은 로키덴의 정답은 4번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16번 비유전율이 9이고 비투자율이 1인 매질을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공간 전파할때와 비교해서 몇 배의 속도냐. 그러면은 얘가 9 얘는 1 똑같네. 정답은 0.33 C 그지? 정답은 4번 17번 비유전율이 25고 비투자율이 1인 매질레를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공간 전파율도와 비교해서 약 몇 배의 속도냐. 자 여기다가 지금 비유전율이 25다 1이다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니까 0.2시다 정답은 2번 자 18번 어떤 전자파 전계 세기가 이는 10에 코사인 10에 우승 t 플러스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식으로 써 보면은 자 일반식으로 써 보면은 a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렇게 일반화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위상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 자 위상 속도가 뭡니까? 자 위상 속도는요. 자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베타분의 오메가가 위상 속도예요. 그러니까 요 오메가와 요 베타만 알 수 있으면 이거는 위상 속도야. 여기서 위상 정수는 만다분의 2파이지. 오메가는 뭐야? 2파이 fg.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초보를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이거 이제 정리하면은 F란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F란다가 위상 속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니까. 자, V는 자, 요거니까 여기서 요 값을 가져오면은 여기는 10의 9승이고 여기서 요 값을 가져오면은 이거는 30이 된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건 뭐니? 3분의 1에 10의 8승. 정답은 2번이다. 19번.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20마이크로세컨 동안 전파되었을 때 진행하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예, 이 속도는 거리를 뭐로? 거리를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지. 거리를 S라 그럴까? T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진행한 거리는 C하고 T가 되니까 10의 8승에다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면은 6km지. 정답은 2번. 자, 20번. 다음 중 포인팅 벡터 P를 옳게 표현한 것은, 자, 포인팅 벡터는, 이렇게 표시한 게 포인팅 벡터죠? 정답은 4번. 21번.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단위는, 얘는 볼트 포 메타, 얘는 암페어 포 메타, 그러면은 와트 퍼 메타의 제곱. 정답은 2번. 22.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자,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자, 크기만 얘기하면은 EH 사인 세타의 이건데, 요게 이제 크기잖아. 그런데 요 세타가 몇 도죠? 90도죠. 90도. 90도.
전계 자계가 90도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크기만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 응? 크기만 얘기하면 이거. 방향까지 얘기하면 이거. 정답은 1번. 23. 전자계에서 전계의 세기 2, 자계의 세기를 H, 전계와 자계 사이의 값을 세타라고 할 때, 세타가 90이 아니네. 그러면 90이 아니면 이걸 써줘야 되겠지? 사인 90일 때만 1이니까 안 쓰지만 90이 아니면 써줘야 되는 거야. 정답은 1번.